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 드디어 방학하는 날이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일지 애들하고 있으면 동영상을 찍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여름철에 색깔을 다른 애들은 물이 다 빠지는데 빠지지 않는 애들 물론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익었다? 묵었다, 묵은 아이라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여름철에도 색깔을 빠지지 않는 아이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서는 요 아이, 버날린스. 이 아이도 이뻐요. 이 아이는 용월가인데요. 작은 용월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항상 보라색. 보라색을 띄워주고요. 요렇게 이쁘게 오는 비다 맞아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아이는 입장이 아파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빗물이 너무 세게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 적심이 됐으니까 얼굴을 더 많이 달아주려나 했더니 그러지는 않고요. 자기 얼굴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버날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티도 잠시만요. 프리티도 뭐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색깔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프리티도 한번 물 주면 어느 정도 색은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혹시나 빼다가 제가 사고 칠까봐. 화분이 떨어질까봐요. 입장 좀 떨어지는 거는 그나마 작은 사고지만 화분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리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제대로 찍고 있지를 못하네요. 요렇게. 이 아이도 몇개안 됐어요. 이번에는 꼭 이전의 모습을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얼굴이 작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빗물 먹으면서 이렇게 단수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물에 담겨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얘는 너무 굶겨서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피 많이 보여드렸던 티피가 저희 집에서 물을 빼주지 않고 있네요. 오히려 조금 더든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많이 추웠나 봅니다. 이렇게 이쁘다. 그리고 나이 들면 물이 빠지지 않는 아이. 이 아이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는 지금 실물을 보면 더 색깔이 진해요. 근데 화면상으로 보니까 살짝 색깔이 날리는 듯하네요. 이렇게 이쁜 베이비 핑거입니다. 모든 다육이가 물을 익으면 나이가 들면 이뻐지지만 특히나 더 이뻐 보이네요, 여름철에. 자, 다른 데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할게요. 스타마크인가요? 맞아요, 스타마크. 이 아이가, 참 이뻐요. 처음에는 많이 이쁜지 모르는데, 보면 볼수록 이쁜 아이가 스타마크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물을 좀 빼주던, 어느 정도 빼주더니, 다시금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여기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밤 온도가 22도밖에 안 됐어요. 요즘에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추워서 문을 거진 닫고 자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 자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자꾸 손이 가리네요. 단단하고 빗물을 많이 먹어서 단단하고 너무나 이쁩니다. 이 옆에 있는 아이스 핑키도 물들면 정말 예쁜데 아직 아기라서 이쁘지가 않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는. 그리고 이쁜 아이, 연봉입니다. 연봉도 여름철이라고 물을 많이 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모습,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물 관리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되게 순둥순둥하게 커지는 게 연봉이거든요. 물도 많이 고파하고요. 요번에 빗물을 많이 못 먹었나? 많이 단단하지 않고 요맨 밑에 장이 살짝 말랑말랑하네요. 그리고
물은 지금 많이 들지 않았지만 이 비한테도 항상 여름철에는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쁜 얼굴은 여기 있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이 지금 저하고 있은 지가 한 3년이 넘어가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이뻐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라일락은 그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얘가 다져지고 나면 요렇게 이쁩니다. 생긴 모습은 유엔의 진주랑 비슷하지만 색깔이 조금 더 연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엔의 진주를 제가 잘못 키워요. 그래서 그런지 라일락이 더 이뻐 보입니다. 요렇게 이쁘네요. 그리고 또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퍼플 샴페인입니다. 아, 색깔이 얘는 데리고 올 때부터 이렇게 색깔을 물들여 가지고 여름철이라고 막 물을 빼주거나 그러지 않네요. 이렇게 핑크 샴페인보다 오히려 퍼플 샴페인이 저한테는 색깔을 더 많이 들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루비 도나이고요. 얘네들이 얼굴이 정말 컸었거든요. 근데 화분을 따로따로 심겨져 있는 거를 여기 얼굴 큰 아이는 하나를 데리고 온 거고요. 여기 있는 작은 아이는 잇꽂이입니다. 원래 얘네들 얼굴이 1.5배로 다 컸어요. 근데 화분에 두 개를 같이 심어주고 난 다음부터 너무 뒤늦게 심어줬나 봐요. 여름 근처에서 심어줬더니 얘네들이 뿌리를 내린다고 화엽을 너무나 많이 줘서 얼굴이 작아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얘가 원래 정말 이뻤는데. 그리고 후레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물을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얘도. 쟤도 얼굴을 많이 줄였습니다. 화분 개수를 줄인다고 두 개를 합쳐준 게 살짝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쁜 아이가 요새이. 요새우? 요새이. 이 아이도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는데요. 아, 실물을 보면 이 아이는 진짜 감탄사가 나옵니다. 얼굴도 딱 다져져서 항상 이 모습이고, 덥다 하지도 않고, 춥다 하지도 않고. 조금 더 추워지면 얼굴을 더앙 다물죠, 물론. 아, 지금 모습도 너무나 이쁩니다. 그리고 또 이쁜 아이가 캘리포니아 선셋입니다. 이 아이도 햇볕 반응을 잘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캘리포니아 선셋이 이제 패치 핑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패치 핑크를 조금 줄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 이뻐요. 그리고 저 밑에 이쁜 아이들로 한번 가볼게요. 혹시나 벌레가 많이 들어올까 봐요. 드렸습니다. 요렇게 이쁜 로라입니다. 오늘 아침따라 발음이 꼬이네요. 너무 이쁘죠? 아, 이거를. 이 아이 정말 볼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아, 너무 이뻐요. 해보세요. 요렇게. 원래는 얼굴 세 개로만 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구가 하나 달렸었는데 얘가 분갈이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따로 심어주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 아이가 이쁜 짓을 하네요. 아, 너무 이쁩니다. 이게 바깥에서 찍어야 이쁜 모습이 나오는데 바깥에, 오, 해난다. 네, 요렇게 요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뻐요. 각각의 얼굴에서 자구가 나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이도 여기에 심어준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3년, 지금 올해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난하게, 이쁘게, 성장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이 아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여름철에도 이쁘게. 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다육이의 나이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나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뻐요. 요렇게 로라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닭이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너무 이뻐요. 아, 이쁘죠?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데뷔고요. 원래 얼굴을 하나를 데리고 왔고요. 나머지는 잇꽂이입니다. 어떤 게 모주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원래 정말 컸었거든요.
컸었는데 요렇게 이꼬지랑 같이 자라고 있어요. 원래 밭에서 이꼬지를 키워서 어느 정도 컸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같이 심어줬어요. 밑에 자구도 달고 있네요. 근데 이제 2년 전에 같이 심어줬나? 기억이 안 납니다. 얘를 데리고 온지 얘도 초창기에 처음에 제가 다육생활할 때부터 있었던 아이거든요. 얘 아이도 이꼬지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잎을 몇장 떼놨던 게 이꼬지가 잘 돼서 이렇게 합식해주고 나니까 꼭 군생으로 크는 것 같죠. 거기에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원래 자구를 달아준 지는 작년부터 달아줬었는데 제가 물 관리를 너무 못해줬나 봐요. 이 아이도 물에 약하다 그래서 너무 굶겨가면서 얘를 키웠더니 얼굴도 안 이뻐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여름철에도 물을 조금씩 챙겨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제가 따로 물 주는 일은 잘 없었지만 비 맞는다고 해서 막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비도 지금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요 방향으로 봐야 밝은 색인데 아 로라도 이 방향으로 찍을 걸. 이렇게 이쁜 대비입니다. 대비가 키우기가 조금 약간 곰팡이병에도 약하고요. 깍지에도 좀 약해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햇볕이 어느 정도 너무 쨍쨍한 데 두는 것보다 살짝살짝, 방그늘도 아니고요. 얘가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살짝 가렸다가 빛이 났다가 하는 그런 속에 저는 제 맨 밑에 있다 보니까 너무 뜨겁게 뜰 때는 얘가 해를 못 보고요. 옆으로 살짝 기울을 때 햇볕을 보거든요. 그랬더니 무난하게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없는 듯 있는 듯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대비도 이쁘네요. 이 아이는 로마입니다. 로마도 되게 잎이 통통하고요. 너무 이쁩니다. 처음에는 요 아이만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하나 1,000원짜리를 하나 더 데리고 와서 같이 심어줬었는데 요렇게 자구를 달아줄 줄 몰랐습니다. 아, 너무 이뻐요. 로마도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얘도 꼭 대비해서 얼굴을 빵 키워놓은 아이, 풍선 불어놓듯이 해놓은 아이가처럼 보라색을 띠고 있고요. 이 아이도 저는 무난한 것 같아요. 대비보다는 성격이 더 무난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도 물을 좀 챙겨주는 게 저는 더 이뻐지더라고요. 여름철에 물을 똥똥하다고 제가 물을 안 줬더니 잎을 다 떨어뜨리고 얼굴이 되게 작아지고요. 안 이쁘더라고요. 요렇게 이쁜 로마. 너무 이쁩니다. 자구를 각각 한 개씩 더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더 풍성하게. 흙이 보이지 않게. 여백의 미를 모르는 상상맘입니다. 어떡해. 너무 이뻐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석영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중간에 매달려 있는 석영인데, 얘가 19년도에 날씨가 엄청 추워서 제가 뭘 모를 때,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얘 제가 다육이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바깥에서 비닐하우스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도 나름, 2중, 3중으로 해서 제가 비닐하우스를 해서 바깥에서 키울 거라고 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영하 17도, 18도까지 내려갈 때 얘가 바깥에 있었어요. 와, 꽝꽝 얼어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는데 얘가 다시금 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못난이로 그 해를 보내고 2020년까지 못난이로 보내고 있어서 너무 안 이뻐서 제가 석영을 다시금 들여서 키우고 있었고 얘는 거진 유배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해놓고 가끔 가다가 물 한번 챙겨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숨은 곳에서 이렇게 이쁘게 얼굴을 다져주고 좋은 자리에 줬더니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쁘죠? 근데 얘는 물드는 게꼭 뭘로 물드는 것처럼 비슷하게 물들어요. 너무 이쁩니다. 이쁘죠? 그러니까 다육이는 이뻐질 건데 키우는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다육이를. 안 이쁘다고. 요렇게 이뻐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를 키울 때 진득한 모습으로
이쁘지 않아도 좀 참아주면요. 요렇게 나 이뻐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꽃 같아요. 다육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느껴지는 거지만, 정말 보면 볼수록 이쁜, 매력적인 다육이. 정말 너무 이뻐요. 성형이었습니다. 저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뻐요.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아이는 라울입니다. 아이고, 뭐, 자꾸 떨어집니다. 마사가. 흰 자갈이 막 떨어지네요. 라울도 여름에 좀 힘들어 하기는 해도요, 요렇게 이쁘게 잘 있어주네요. 라울 이 아이도 제가 19년도에 한번 얼려서 죽이고요. 얘가 두 번째 아인가? 세 번째 아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인 것 같은데.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손원기 다육님이 이렇게 뿔룩 올라온 거를 머리를 잘라가지고 심어주면 더 많은 자국이 나온다는데, 저는 자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르면 왠지 아깝고 얘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서 하나 잘라봤어요, 하나. 어디 갔지? 잘라서 심어줬는데? 요건가? 아닌데?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요. 요건가 봐요. 하나를 잘라줘서 옆에다 심어주고요. 아니다. 여기다 안 심고 다른 데다 심었나 보다. 하나를 잘라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자라기도 하고, 자구가 맺혀있던 것들이 위에가 없어지면서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심한가 봐요. 아직 커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요거 하나 잘라주고, 제일 키큰 아이 하나 잘라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쉽지 않아요. 알아서 자구를 달아주기를 바라는. 너무 아까워서 못 자르겠어요. 너무나 이쁜 라울입니다. 올 가을에 정말 이쁘게 물들겠죠? 이뻐요. 여기는 나나우크입니다. 너무 이뻐요. 요렇게 해를 보고 있었나 봐요. 이쪽에는 물이 좀 많이 들었네요. 여기는 자구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자른 게 아닌데 이쪽만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는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삐집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구가 한 바퀴 내 돌려내주고 또 내주고. 지금 얼굴이 약간 헐빈하죠? 원래는 하엽이 많았거든요. 풍성해서 꽉 이쁜 모습으로. 요런 얼굴로 다 있었는데, 뒤쪽이라서 햇볕을 못 봐서 그런지 하엽이 엄청 많이 졌더라고요. 해를 못 봐도 하엽을 많이 지나 봐요. 나중에 놓을 때 돌려놔야 되겠습니다. 이뻐요. 나나우쿠 미니. 요렇게. 얘도 얼굴을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목도리로 다 내어주네요. 벤바디즈랑 비슷하게 자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다른 아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아메치스를 따라갈 아이가 없죠? 아메치스는 여름에 잘 견뎌주고 잘 크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이쁜 아메치스도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이뻐요. 허기사, 제가 초보인데 누구한테 키워보라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키우고 계시니까.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가 너무 이뻐요. 이 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백카시스라 그러나요? 이 아이인데 너무 이뻐요. 원래 자구들도 되게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자구들이 햇볕을 제대로 못 봐서 이쁘게 크질 못하고 있네요. 가을에 이쁜 자리로 다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얘한테는. 이렇게 이쁜 백카시스. 발음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이쁘고요. 항상 얼굴이 이쁜 아이는 벤바디스 얼굴 이쁘죠. 벤바디스는 뭐라고 할게 없어요. 얘도 물이 한번 들면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쁜 벤바디스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쁜 아이, 여름철에 이쁜 아이. 이 아이 수련은 너무 이뻐요. 잘생긴 모습도 있고요. 가을 되면 또 색깔이 너무나 이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 뽑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뽑으면 잘못하다가 입장을 떨어뜨릴까봐 제가 빼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 요 아이, 얘가 담비예요. 원래 얼굴이 요 아이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로 한 되게 컸어요. 이거보다 분이 더 큰 이분에다가 심겨져 있었는데 얘가 얼굴이 하나짜리였는데요. 겨울에 너무 힘들었나봐요. 그랬더니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가 있었나봐요. 겨울에. 그랬더니 자구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듯이 자구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6개입니다. 6개 더 될 것 같아요. 밑에 요렇게 자구를 달아주고 한참 못난이로 막 웃자라가지고 크더니 이제는 이렇게 다져지면서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다져진 얼굴을 제가 한번 보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 이 얼굴 그대로 요 모습보다 조금 더 다져져서 크면 너무나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쁜 아이가 여기 줄리아나가 이쁜데요. 얘는 지금 한참 성장을 하고 있나봐요. 아, 물을 다 뺐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뮤엘레리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정말 많이 다져진 뮤엘레리입니다. 다져지지 않은 뮤엘레리랑 다져진 아이랑 얼굴이 너무 달라 보여요. 와, 이렇게 이쁘게 잘 커주고 밑에 자구도 달아주면서 크고 있습니다. 자구 두 개 달았나요? 이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쁜 아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이쁘다고 하는 연봉 군생입니다. 제가 연봉을, 얘도 몇 포트가, 한 두 포트 정도가 철화가 풀린 작은 아이, 여기 빽빽하게 뭉쳐있는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랑 얼굴 큰 아이랑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제가 합식을 해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요 밑에 작은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 이꼬지로 크는 아이들을 합식해준 겁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합식해서 그런지 얼굴을 많이 키워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핑크 샴페인이 작은 아이로 크고 있죠. 이렇게 라일락도 되게 이쁜데 제가 잘 못 키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아픈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여기에 조금씩 병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아이 손도 못 대주고 있어요. 블루빈스인데 조금만 더 견뎌려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견뎌서 날씨가 쌀쌀한 날씨가 되면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아이 멈추지 않고 갈게요. 이 아이 석연아 금이고요. 이 아이도 무던하게 정말 잘 커줍니다. 너무 이쁘게 잘 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엽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렇게 꺼내서 하엽 정리하고 보는 백무단입니다. 여기 하나가 백무단 금이 하나가 껴 있었나봐요. 제가 금은 따로 심어줄 거라고 빼놨었는데 어릴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금이 크면서 금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자라고 있는 백모단이었습니다. 이게 다 이꼬지예요. 이꼬지로, 근데 이제 백모단도 바깥에만 있으면 정말 용울처럼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빗물을 살짝 조심하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화분이 계속 젖어 있어요. 얘도 올 때마다 비를 맞고 있어서 이 아이도 아마 놔두면 환경이 더 좋은데 자리가 좀 헐빈한 곳으로 옮겨주면 더 얼굴을 많이 키울 겁니다. 이 아이도 소형종으로 자라는 아이 같지는 않아요. 이 아이도 나이가 들고 묵으면 로라처럼 이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쁘던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농장에서 키워서 파는 백모단을 제가 봤었거든요. 너무 이뻤어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을 되면 이쁜 색깔을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백모단.